생모 다이가 뭐가 중요해? 길러주신 부모님만으로는 부족하니? 그게 아니라면 엄살 그만 피고 당장 공장으로 돌아가. 제가 왜 사장님 말씀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? 넌 그 일을 계속해야만 돼. 나하고 한 약속 지켜. 지키지 않겠다면요?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? 저한테 뭘 기대하셨어요? 너야말로 나한테 뭘 기대한 거야? 내가 널 인정해 줄 기대했어? 용서라도 빌기를 바랬어? 그래서 네 인생을 바꿔주길 바랬어? 천만에요. 저도 사장님 인정 안 해요. 저한테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길러주신 엄마를 선택할 거예요. 전 절대로 한성진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. 그래, 잘 생각했어. 나한테 그 원망, 그 분노 갚아주고 싶으면 성공해. 그 국수공장이 잘 되면 나 마음의 빚을 갚는 거야. 하지만 나한테 빌려간 돈은 네가 갚아야지, 안 그래? 행여나 내가 봐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. 난 돈이 전부인 사람이야. 약속한 기한이 있지 마. 난 반드시 받아야겠어. 오랜만이에요, 정우 씨. 잘 지냈어요? 좋은 점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? 이 혼란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건 바보짓 같아요. 정우 씨가 원하는 건 뭐예요? 난 우리 아버지 엄마 아들이고 싶어요. 우리 정훈이 형이고 싶어요. 그럴 수 있다면 그러고 싶어요. 그럼 그렇게 해요. 나도 그렇게 생각할게요. 근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아프고 허전하지 모르겠어요. 난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. 근데 미워요. 미워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. 강 사장님 좋아했기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. 강 사장님 얘기는 하지 말아요. 좋아한 적 없어요. 미워하면 정우 씨도 아파서 안 돼요.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국수공장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. 시간을 지우는 지우개 같은 게 있다면 강 사장님하고 관계된 모든 일을 지워버리고 싶어요. 지금 이 순간에도 어김없이 시계는 가고 있죠? 시간을 믿어요. 다시 예전의 정우 씨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. 나 예전의 정우 씨가 그리워요. 어제 고마웠어요. 그런 말 하지 말아요. 서현 씨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. 틀렸어요. 지금 내 옆에 서현 씨가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를 거예요. 그래요. 서현 씨 생각하면 나도 예전에 한정으로 돌아가고 싶어요. 기다릴게요. 서현아! 아이고.
내가 방해가 된 건가? 아니야 도진 씨. 하지만 정우 씨, 민주하고 도진 씨 결혼하게 됐어요. 아, 그래요? 축하해요. 아니 고마워요. 아, 근데 두 사람 언제 할 거예요? 민주 북해 받고 6개월 안에? 뭐 아니 1년? 뭐 언젠가는. 여진이 그만 들어가. 그래 들어가. 결혼 반주만 뽑아놓고 우리 들어갈게. 절단을 못하니까 더 만들 수도 없네. 어서 들어가. 정호야 어디니? 나하고 잠깐 얘기 좀 하자. 마셔. 좋은 제품 만들어 놓고 한번 제대로 팔아보지도 못하고 그만둔다는 거 억울하지 않니? 네가 만든 국수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먹게 하겠다는 그 꿈 다 어디 갔어? 정우야,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. 이유가 뭐든 지금까지 쏟은 노력이 아깝지 않니? 네가 그만두면 한신의 국수 문 닫게 될 거야. 벌써 샤브샤브 식당에선 주문을 끊었어. 백화점 납품일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어. 우리 아버지 분명 너희 가족한테 잘못하셨어. 한신의 국수 문 닫게 되는 건 우리 아버지가 바라시는 일이야. 누나 아버지하고 있었던 일 같은 건 몰랐어요. 그냥 내가 하고 싶던 일이었어요. 그래 알아. 하지만 네가 이대로 포기하면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당신이 뭘 잘못하셨는지 모르게 될 거야.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니? 누난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했어요? 그냥 모른 채 해도 되잖아요.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기 싫었어. 네가 여기서 포기하면 내 노력은 아무런 보람이 없이 죄책감만 그대로 남게 될 거야. 정우야, 우리 다시 시작하자. 어? 미안해요 누나. 난 더 이상 못하겠어요. 아니 하고 싶지가 않아요. 미안하다 국수들아. 실패한 기념으로 조금만 묻는다. 꼭 성공해서 두 번 다시 국수도 만들지 않을게. 부디 썩어서 거름이 되라. 이 나무는 여기 오래도록 서서 정우 씨를 지켜볼 테니까. 알았지?